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몸무게가 한 6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86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80kg 정도. 안녕하세요. 룩인사이드 TV 미술 심리 에세이 작가 목산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우울한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는 항상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죠. 한번 우울한 마음이 들면은 나가기도 싫고 의욕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은 많지만 시간을 그냥 방치하는 상태가 되죠. 작년 한 해 동안 운동을 거의 안 했었는데 150일 정도 전부터 오늘처럼 이렇게 산도 걷지만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걷기와 함께 병행을 했죠. 지금 벌써 한 150일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몸무게가 한 6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86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80kg 정도. 지인들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만 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의욕이 뭔가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느낌을 받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도 있고 강의도 취소되고 상담도 다 올스톱이 돼서 계속 집에서 이제 책만 읽고 애들 학교를 안 가니까 밥을 챙겨준다든지 여러 가지 케어들을 하는 것 외에는 딱히 뭐 이렇게 활동이 없었는데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150일 정도 된 지금 시점에서는 걷는 동안 햇볕을 봐서 그런 건지 몸을 움직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자꾸 들고 어제 이제 오랜만에 온오프 믹스에다가 개인 상담 광고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8월 17일부터는 또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4일 강연 이렇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울함에 빠져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우울증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은 첫 번째 햇볕을 볼 것, 두 번째는 매일 움직일 것, 세 번째는 식사를 조절할 것.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어서 먹고 싶을 때도 먹지만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애들이 먹으면 따라 먹게 돼요. 영양이 충분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식사를 줄여보니까 식사를 하고 소화하는 동안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 같더라고요. 늘 피곤하고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거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식사를 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피로감이 상당히 밀려오고 식사를 3회 이상 했을 경우는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끼 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조금 줄이고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 때만 먹고 그 외에는 이제 절제를 했더니 오히려 몸이 가뿐해지고 훨씬 더 에너지가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팁은 과식하지 말고 배고플 때 천천히 식사해서 포만감이 느껴질 때까지 천천히 식사를 하시다 보면 많이 먹지 않더라도 충분히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몸과 마음이 지치면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하고 마음 역시도 내가 조금은 편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몸과 마음이 균형이 맞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제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힘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울한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된 지가 꽤 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울한 마음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우울한 감정 역시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탈출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든지 너무 또 방치해 둔다든지 하지 마시고 조금 움직여야 되겠다 싶을 때는 조금 움직이시고 식사도 먹어줘야 되겠다 싶을 때 조금씩 드시면서 에너지가 올라올 때까지 나 스스로에게 시간을 조금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다 틀리다라고 딱 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구분 짓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금씩 내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하는 쪽으로 하시면서 생활에 나가시다 보면 좀 더 에너지가 올라왔을 때 더 많이 그 우울한 감정을 벗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룩인사이드 TV 오늘 우울해지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하는 우리의 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Looking Side TV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